네, 오늘은 홍콩 브이로그 두 번째고요. 주윤발 형님과 이소룡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홍콩 가보니까 식당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우연히 지하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봤는데 알고 봤더니 SNS에서 봤던 핫플인 거예요. 거기서 저는 주윤발 형님을 영접하고 왔습니다. 실제로 영접한 건 아니고요. 거기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. 사진도 있고. 그래서 엄청 피곤했었는데 그 피로감이 싹 풀렸습니다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별상, 정전자, 또 밀키스, 사랑해요 밀키스. 또 지금은 또 존경받는 어떤 유명인이니까 그 피로가 싹 가셨고요. 또 이소룡 분수에 갔었습니다. 이소룡 분수에 갔었는데 그 아저씨들 자세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. 홍콩 아저씨들이 그 자세 하다가 제가 그 분수에 빠지게 됐습니다. 그 분수에 빠지게 됐는데 막그 자세 하니까 옆에서 저보고도 그 이소룡 자세 해보라고 막 그래가지고 민망한데 그 자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복잡한 생각 하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. 그래서 아, 내가 물이 되었구나. 나중에 그 이소룡 그 명언 같은 거 보면은 Be the water, friends 뭐 이런 게 있거든요.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소룡 동상 앞에서 물에 빠져서 물이 되어버렸고요. 그 이후로 제 좌우명은 Be the water가 됐습니다. 대치동에서 어차피 새롭게 도전하는 거고. 중계동에서는 원장이고 애들도 많았지만 다시 처음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물이 되어서 뭐그 명언처럼 보통 사람들이 자존심 다칠까봐 뭐 거절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실패할까봐 이런 거 두려워서 못하잖아요. 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난어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아 그것이 다 두려움이구나. 실패할 거에 대한 거절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그걸 잘 간파한 우리 이소룡님의 그런 좋은 명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번에 물에 빠져서 저라는 인간을 완전히 물이 같이 되어 가지고 그런 요번에 두 번째 여행의 가치 아 저의 명언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.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. 헤어스타일을 좀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스프레이가 없어서 고장이 좀안 됐습니다. 이런 거 찍으면 대치기형 영어에 도움 될래나? 영어를 지금 한 20, 30년 가르쳤는데 뭐한 20년 가르쳤는데 영어 회화 못합니다. 해본 적이 없어. 부끄럽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. 입시 영어 가르치시는 뭐 조정식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. 맨날 입시 영어만 가르쳐요. 그래서 회화는 잘 못하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. 이게 말은 할수 있어. 영작하는 거지. 머리로 영작해가지고 말로 하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홍콩에서 좀 들어보니까 약간 영국 악센트하고 뭐 이렇게 뭐 중국 악센트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알아듣는 게 어려워. 그런 건좀 말은 하는데 수능 영어 듣기만 해가지고 뭐 그냥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억양이 악센트가 섞여 있는 거는 좀 듣기가 어렵다.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외국인 학교 보낼 이유도 있어요. 어려웠을 때 듣기가 트인 애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언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.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. 뭐 실제로 뭐큰 분위기가 좀 다르거나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오늘 내보려 했는데 한번 들어가봤습니다. 지금 여기 백종원님이 아마 왔던 데 같은데 사람들이 겁나 많고요. 되게 유명한 데 같습니다. 70년? 70년 정도 된것 같고요.
있는데 고르고 있어? 몇 번을 골라봐도 몰라. 몰라? 그냥 골라 그냥? 야, 찍고 있어. 먹어봐. 이게 뭐 유명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켰습니다. 이건 유명한 뭐 같고, 이거는 뭐 돼지고기, 뭐 계란, 뭐 좀 약간 익숙한 거여서 시켰어요. 나머지 뭐 토끼고기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. 아 근데 솔직히 내 입맛도 아니고 약간 처음 먹어보는 이상한 맛입니다. 뭐야 이거? 요건데? 요거 시켰는데? 요게 나왔어. 솔직히 비주얼 잘 적응 안 되지만 이게 저우림파하고 브루스리 와서 먹고 간 거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. This person came here. 땀 찼는데 되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그 저우림파 주윤발 형님이 오셨던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고 사진도 찍었습니다. 인증샷. 저우림파 형님은 뭐 우리 시대의 영웅이죠. 우리 시대 최고의 영웅이죠. 뭐 지금도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유명하지만 주윤발 형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셨던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. 뭔가 여기 식당 쪽에 와보니까 또 홍콩 문화 약간 좀 뭔지 알 것 같아요. 약간 느낌 약간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조금만 일본하고도 조금 다른 느낌이고 일본은 그냥 조그맣고 좀 깔끔한 느낌. 근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느낌은 없는데 홍콩은 좁은 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좀 다닥다닥 붙어있는 조그맣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느낌. 좌회전입니다. 여기 홍콩은 빌딩마저 다닥다닥 붙어있어요. 진짜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붙어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네요. 보세요. 와, 다닥다닥 붙어있어요. 이렇게 큰 빌딩들. 와 진짜 놀랍다. 이렇게 큰 뭘지 모르겠지만 여기 무슨 역사 박물관 히스토리 뮤지엄이라고 돼 있잖아요. 와서 봤는데 직원들 한 10명 쫙 서 있는데 사진 몇 장 걸어놓고 끝이야. 볼 게 없어. 이거 뭐지 이거? 따당문화. 와 진짜 이쪽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. 땡겨서 보면 더 예쁘긴 하네요. 뭐라 일본 불러줘. 아까 동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물이 나옵니다. 먼 날이냐 진짜. 말린 것 같아.